자, 이제 이어서 중학교 2학년부인데요. 이번에는 100m 여자부 중학교 2학년부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총 8명의 선수가 나옵니다. 김채원, 엄채은, 여다은, 김서현, 노윤서, 최서윤, 이선옥, 정승현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네, 올해인의 금파중학교 노윤서 네. 선수의 이름이 띄네요. 네. 노윤서 선수는 올해 춘계중고 KBS 배 네. 소년체전 모두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경기에 앞서 참가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레인부터 광주체육중학교의 김채원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2레인 가좌여자중학교의 엄채은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3레인 예산여자중학교의 여다은 선수입니다. 4레인 9월여자중학교 김서현 선수가 달려갑니다. 5레인 금파중학교의 노윤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6레인 강원체육중학교의 최서윤 선수입니다. 7레인에서는 9월여자중학교의 이선옥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그 옆에 8레인에서는 금파중학교 정승현 선수가 경기를 갖겠습니다. 네, 올해인의 노윤서 선수를 보면은요. 네. 좀 중학교 2학년 부죠. 네. 지난해보다도 엄청난 기록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메달을 한번 따지 못했는데 세계대회가 올해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네. 모두 4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중학교 2학년부에서는 노윤서 선수가 좀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결승전에서 여자 중학교 2학년부 100m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출발됐습니다. 여자 중학교 2학년. 자, 출발과 동시에 자, 오레인이 달려갑니다. 오레인. 노윤서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 노윤서 놀라운 스피드. 압도적인 스피드 노윤서. 아, 가장 빠르게 결승선에 들어오는 오레인 금파중학교의 노윤서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노윤서 선수의 최고 기록은 네. 지금까지 12초 39를 뛰었는데 네. 지금 기록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했죠. 네. 12초 일단 전과판에는 12초 4대의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네. 2위는 9월 여자중학교 네. 김서연 선수가 2위로 피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18번의 노윤서. 네, 노윤서 선수가 지금 여자중학교 2학년부에서는 조금 기량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식 기록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파중학교의 노윤서 12초 48의 기록으로 유일한 12초대 금메달. 아, 9월 여자중학교의 김서연 선수가 13초 01의 기록으로 은메달. 강원체육중학교의 최서연 선수 13초 03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겁니다. 자, 올해인 노윤서 선수. 자, 스타트를 금메달. 빠르게 한다는 것은 네. 스타팅 분리에서 발을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게 사보의 연결이거든요. 네. 연결을 하면서 30m 가속줄을 붙여서 아, 네, 부드럽습니다. 아, 상당히 빠르죠. 네. 네. 킥이 아주 좋습니다. 네. 강하고요. 자, 앞으로 야. 툭툭 치고 나가면서 노윤서 지난해보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노윤서 선수. 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네. 노윤서 선수의 최근의 흐름입니다. 네, 최고 기록은 네. 12초 39를 뛰고 있는 노윤서 선수죠. 네, 오늘 경기에서 기분 좋은 금메달 여자 중등부 2학년부 100m에서 금파중학교의 노윤서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